안녕하십니까. 여상진 감독은 오늘 부산에서 7시 50분에 출발해가지고 4시간 연간에 지금 고속도로 오다가 점심을 먹고 지금 오다가요 개불칼 타고 정강을 지금 이동하게 있습니다. 조금 가만히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참 너무 아름답습니다. 잘 왔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3년 전에 한번 왔는데 작년에 지난년에 코로나 걸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나름대로 이동하면서 영상을 담아놓은 구독자 여러분께 보시고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애들 코로나 시대에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대신 접종 일자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하시고 그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아직 정상이 얼마 안 남았네요. 그리고 남산 남북이라고 생각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지금 입간에는 90명이 정착하는데 예전 우승을 소리나죠. 코로나가 너무 힘들게 계시다가 이렇게 이제 나들이 얼마나 좋습니다. 지금 봄에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제 주변에는 이제 보면은 바위, 매장 밖에 바위고 좋습니다. 저희 엄마 올라가서 다시 이어가지고 그 라이브로 여러분 지원하십니다. 이제 꼭 하차를 해야 되니까 다음 영상 방송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영상진 감독은 아까지게 그 내장사 입구에 내장산 국립공원 개불칼 타고 지금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와가 지금 전망대에서 지금 내장산 아래 전경을 바라보니까 단풍이 보세요. 단풍이 많이 졌잖아요. 치고 좀 늦은 감이 있고 이런 그래도 보니까 보기는 좀 좋습니다. 힐링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어서 영상을 담고 밑으로 이제 내려가 가지고 내장사 안에 제가 영상을 담아 가지고 구독자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늦은 저번 주에 왔으면 아주 좋을 뻔 했었는데 피크는 조금 지난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거 좋죠. 보기야 보십시오. 하늘은 높고 참 천고의 마비 계절 말이 살찌는 계절입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출발할 때 너무 추워가지고 아침 기온이 조석으로 올려 기온이 좀 낮잖아요. 좀 그 티를 하나 긴 걸 입었는데 상당히 이게 오니까 덥고 이래가지고 불편합니다.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보니까 개불카가 하산 올라온 개불카 이제 일단 승객을 승차시켜가지고 좀 내려가는 장면을 제가 좀 보여드렸는데 개불카 지금 내려가고 있죠. 근데 개불카 길이가 그렇게 긴 것도 아니에요. 다른 데 뭐에 비교를 하면은 상당히 뭐 짧은 실질적으로는 제가 이제 케이블카도 사천 케이블카도 타보고 그 다음에 이제 목포에 그 해상 케이블카도 타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에 뭐 송도 케이블 있잖아요. 그것도 케이블을 타보고 이런데 요 지금 현재 거리가 국립공원 내장산 케이블카는 오히려 송도 케이블카도 좀 짧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저 케이블카 올라오는 저 장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라이브로 영상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방송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상기 감독은 밑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에 올라가서 나들이 하면서 조금 일부는 찍었고 지금은 내장사를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도 내장산에 왔는데, 2년 전이 아니에요. 코로나 오기 전에 한번 왔었는데, 그때는 시기를 좀 맞춰고 왔는데, 오늘 오는 게 좀 늦은 감이 있어가지고, 단풍이 너무 많이 졌어요. 그래도 뭐, 왔으니까, 일단 영상을 담아가지고, 구독자 여러분에게 올 거를 제공하겠습니다. 요게 내장산 이제 일주문 같은데, 그렇네요. 여기 일주문에 옛날에는 없었는데 새로 건립은 같습니다. 여기가. 그리고 지금 오후를 지금 접어드는데 조금 시간이 이제 지나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단풍을 보다 보면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자, 멋지죠. 저쪽 쭉 올라가는 저기 이제 내장사입니다. 한참 걸어가야 됩니다. 저기서 내장사 안에 가면은 단풍이 절정이죠. 너무 좋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왔을 때 이쪽에도 지금 애기 단풍이 노랗게 빨갛게 물들어 있고 이쪽에도 보면 이렇게 떨어지고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세요. 너무 아름답죠. 자연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추우면은 낙엽이 지고 또 봄 되면은 파랗게 수삭을 키우고 뭐 이렇게 계절 따라 파랗게 뭐 여름에는 상당히 파랗게 이렇게 주죠. 보는 즐거움은 지금 가을에 이제 단풍이 지고 겨울 되면 이제 이렇게 낙엽이 떨어지면은 일단 겨울 한채는 동면을 하겠죠. 그렇습니다. 뭐 곰마 동면하는 건 아니고 저는 식물도 낙엽 잎이 이제 낙엽이 지고 떨어지면은 좀 동면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걸어가면서 지금 영상을 담고 있는데 구독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지 모르지만 그래도 좋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이동하여 내장사에서 제가 라이브를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는 가까이게 내장산 계곡을 타고 올라가 내려오다가 이제 지금 현재 내장사 법당 안으로 왔습니다. 내장산 법당 안에 보니까 옛날에요 대웅장 있었는데 없으셨네요. 몰라 새로 건립하려고 했는지 모르고 또 그때 이쪽에는 보면은 연등을 엄청나게 화려하게 했는데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이 내장사의 일부 영상을 담고 내려가면서 단풍을 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부산으로 이동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 좀 오래됐는데 여기에서 걸어보니까 상당히 많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인터넷상에 제가 검색해보니까 내비가 오는 시간이 한 3시간 25분 되는데 오다가 이제 뭐 차가 또 밀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다가 이제 휴게소에서 하면서 또 쉬어야 되잖아요. 쉬고 이제 뭐 등등 뭐 자연 생리적인 이런 부인도 보고 이렇게 내려가 보면 시간이 이렇게 걸리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또 이때 되면 단풍담을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동하면서 영상을 담아보니까 보시고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밑으로 지금 이동합니다. 몇 년 전에 왔을 때는 요 보면은 앞에 연못 비슷한 게 있어서 요 분수가 올라오고 이래도 뭐 올해는 좀 물이 분수가 안 올라오네요. 저기는 뭐 소원을 비는 뭐 이래가 그래서 동조상인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이 있는데 보니까 물에도
보면은 뭐 소원을 빌면서 동전 투척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 보니까 밑에 보면은 물고기도 노네요. 물고기가 지금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동하겠습니다. 저기는 보니까 지금 감이 지금 이래 빨갛게 달리가 있는데 저 감이 오래십니다. 감이 이제 상당히 아름답게 이제 가을 장식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 벚꽃 그러니까 애기 단풍도 그렇고요 여러모로 좀 아름답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입구에, 저 입구에 보면 보통 이런 걸 부처님을 많이 모신다. 뭐 신장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그 악기를 물려낸다는 이런 그런 부처님이 모시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저는, 부산, 범어사 금정물리대학교 제가 07학번입니다. 공부를 한 1년간 해가지고, 저도 수계를 받았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를 보십시오. 감이 너무 아름답죠. 감나무 떨어지도 감나무 밑에 산을 쳐다보고 누고 있으면 언젠가는 맛있는 감 꽃감을 먹을 수 있겠죠.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다음 또 이동하겠습니다. 아 단풍 보십시오. 단풍이 내장사 입구에 이 단풍이 지금 참 아름답게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아까도 제가 이래 말씀을 그렇습니다. 방송 중에 보니까 조금 늦은 감이 있어가지고 조금 늦게 왔다 생각되지만 그래도 잘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보십시오. 자, 그래도 환상적입니다. 네, 대단하죠.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런 아름다움은 혼자 보기 아까워서 제가 영상을 담아가지고 구독자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자, 보십시오. 빨갛고 노랗고. 여기 뭐 애기 단풍을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단풍나무에서 그냥 단풍인 줄 알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애기 단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쪽에도 보면 지금 저쪽에 이제 스님들이 말하자면 이제 돌아가시면은 부도 스님들이 말하자면 이거 그 모시는 게 그래. 산소로 봐야 되겠죠. 스님들 그 고승들이 돌아가시면 이렇게 이제 불가에서 하는 이야기 부도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여기도 좀 단풍이 아름답잖아요. 자 그럼 다시 또 이동합니다. 요 밑에 보면 이제 단풍나무가 떨어져가지고 낙엽으로 변해가 있어요. 밑에서 바라본 저 내장사, 내장사 지금 한번 담아봅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가 내장사, 내장사입니다. 내장사, 다리, 천왕문, 천왕문, 뭐, 거기 보니까 뭐 신장들 뭐 알고 이렇게 하는 아까 그 입구입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코로나 백신 1, 2차 접종하시고 나들이 하실 때는 마스크 필요하시고요. 사회적 거리 띄우게 하여 나들이 하시면 하나도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위에도 코로나 시대라 지금 같이 공존하자는 식으로 해요. 저 여기 와 보니까 사람들이 뭐 활기도 있고 참 보기 좋습니다. 가족끼리 또는 연인끼리 그래 오는 거 보기 너무 좋고요. 그리고 구독자는 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